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자리 잡은 한 유명 백화점. 4층 먹거리층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음악과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케이푸드 거리 음식 홍보 행사가 열리는 건데요. 동포와 현지인들로 구성된 청소년 케이팝 팀이 춤 솜씨를 자랑합니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고 즉석 한국 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Es macht Spaß auch mitzumachen. Es ist super toll. Diese ganze Veranstaltung macht sehr viel Spaß. Yeah. Besonders gut ist die Stimmung und die Leute, die nicht so komisch gucken. Also man hat hier sehr viel Spaß mit anderen auch zu tanzen. 로비의 다른 한켠에 마련된 간이 주방에서는 우리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요. 김밥과 소시지와 떡을 섞어 만든 퓨전 한식 소떡소떡에 떡볶이까지 현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음식 부스는 K푸드의 인기를 보여줍니다. Ich muss sagen, Tteokbokki mag ich sehr. Das habe ich auch vor einigen Jahren ausprobiert. Meine Schwester kann auch gut kochen. Das hat sie auch zu Hause mal ausprobiert. Es ist sehr lecker, weil es nicht viele Möglichkeiten in Frankfurt gibt. Und ich habe auch sehr Interesse an das koreanische Essen. 독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밥, 떡볶이, 소떡소떡 외에도 어묵, 만두, 불고기 샌드위치, 핫도그 등 거리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소개됐습니다. 음식이 현재 많이 전파가 되기는 했는데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뭐 김치 아니면은 불고기인데 그거 외에 뭐 길거리 음식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K-POP 공연은 음식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K-POP 팀의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시간. 음악이 나오자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와 K-POP과 댄스를 즐깁니다. K-POP을 좋아하는 어린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린애들 부모님들까지 요새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을 K-POP 댄스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무대에 세워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반응도 좋고 한국 음식과 K-POP이 어우러진 행사장을 찾은 우리 교민들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진짜 우리 문화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한국 문화 댄스를 이렇게 같이 독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문화의 어떤 그런 선도적인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음악과 춤, 드라마에 이어 음식까지 한류는 이제 독일 사회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 음식과 퓨전 한국 음식 등을 선보인 K-푸드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은 K-POP 공연과 함께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준비해간 음식이 모두 소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리포트 김은경입니다.